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더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산이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무엘서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놓고 벌어지는 일련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열방들과 같이 인간의 왕을 요구했고 지금은 그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인간 왕, 첫 번째 왕의 실패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중반부에서부터 다윗의 상승과 사울의 쇠퇴 이야기가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집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패전을 거듭했고 사무엘에게 질책을 받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반면에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졌고 사울에게 쫓기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 거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두 인물을 가르는 단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였는가 행하지 않았는가에 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아멜렉과의 전투에서는 모든 것을 진멸해야 하는 아멜렉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좋은 것을 남겨두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불순하게 신분을 감추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기행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31장 말씀에는 자신의 죽음까지도 끝까지 자신의 뜻대로 정하는 모습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질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라고 말입니다. 사무엘의 이러한 질책 앞에서 사울은 이렇게 또 변명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사울의 패착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세워진 왕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피지 못하고 그 비참한 말로를 오늘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고 사울의 세 자녀들은 전사하고 맙니다. 제가 아직 미혼이고 자녀가 없어서 상상도 할 수 없겠지만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 있다면 바로 자녀를 잃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런 자녀를 세 명씩이나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민족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패전하여 큰 부상을 입기까지 합니다. 지금 그러한 사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한 심정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결국 또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울과 그 무기를 든 자의 대화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직감하고는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을 보필하는 무기 맡긴 자에게 자기를 죽여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왕의 무기를 드는 임무는 한때 다윗이 맡았던 직책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서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왕의 무기를 들었다는 것은 왕이 얼만큼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목숨 바쳐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왕의 어떠한 명령에서든지 순종하여야 하는 부하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하는 왕의 요구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을 죽여달라는 왕의 요구가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순종할 수 없었을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그는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지요. 이 모습은 마치 사울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귀 기울이지 않고 백성의 소리를 들었던, 백성의 소리와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행했던 것처럼 그 부하도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은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생각대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당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찾았고 훼손하였습니다. 그의 갑옷은 또 아스다롯 신전의 전리품이 되기도 합니다. 끝까지 사울의 인생에서 주도권을 잡았던 것은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마음대로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죽음까지도 블레셋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손에 모욕당하는 것이 싫어서 자신의 생을 자살로 선택했지만 끝내 모욕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신을 회수했지만 사울은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매장되지 못했고 화장하여서 장사되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이유에서 매장되지 못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많은 학자들은 이미 심하게 훼손된 시신을 매장할 수 없었다는 의견과 또는 다시 블레셋인들의 손에 그 시신이 꺼내어져서 훼손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화장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사무엘서를 통해 자신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했던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 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던 사람의 말로를 가감없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비통한 심정을 정말로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비참한 최후가 지금 자신들의 상황과 절대 많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홍성교회의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얕은 생각과 능력, 지혜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의 뛰어난 기질이나 집안, 형편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판 때문이 아닌 것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와 눈을 닫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원했던 것처럼 사울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자신의 주권대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에 죽음의 모습까지도 자신이 선택하고자 했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많이 다른 모습일까요? 처음 오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저는 사울을 비난하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안 듣더니 저렇게 끝은 저렇게 비참하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너무나 많이 괴롭혔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저의 내밀한 모습을 들여다보았을 때 비참한 말로를 맡고 있는 사울과 저의 모습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저의 본성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보다
나의 마음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맞춰져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불순종의 사람으로 죽어간 사울을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 역시 사울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이기적이고 나약하고 그릇된 모습들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인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삶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기를 또 소망합니다. 이 회개의 고백들 속에서 내 안에 사울은 죽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비록 사울이었던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결코 행할 수 없는 순종을 행하셨던,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우리 위에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아닌 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사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순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장의 말씀을 통해 사울의 비참한 말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것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또한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는 그러한 서울 홍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